하와이유 유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 몬스터 오브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가봅시다. 뽀뽀. 듀오 쇼다운. 오늘은 뭡니까? 첫 번째 보가 나왔는데 보의 동료가 누굴까요? 하하, 오늘도 평화로운 프로레 하루. 뭐야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려요. 아, 보의 듀오는 MG였습니다. 띠띠띠띠, 앞으로 가보자고. 자, 이 듀오 괜찮을까요? 잠깐만. 야,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. 먼저 선빵으로, 빡치고 그러면 안 돼. 잠깐 기다려. 어마! 이 남자 뭐야? 심쿵. 사프를 해야 돼. 사운드 플레이어 알지. 마음의 눈으로 보자고.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라. 집중하고 있네. 조용히 하라고 임마. 미안,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인스타 오늘 업로드가 안 됐다고 해서 빨리 촬영하고 올리려고. 오케이. 자,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. 아니, 저 형이 저기서 개꿀잠 자고 있어. 응? 자, 오케이. 한 방에 모든 걸 담는다. 잠깐만. 아니, 뭐야? 아, 팔 어디 갔어? 하이, 완벽한 셀카봉이야 이거. 해시태그 어느덧 빛나는 나의 외모. 해시태그 셀카봉 없어도 완벽한 촬영 가능. 너 뭐해 임마! 지금 전작에서 인스타질 할 때야? 응? 아니 이거 아니 빨리 오늘 업로드 해야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. 미안. 안돼! 내 핸드폰. 괜찮아! 한 대 더 있거든. 모르겠다. 그냥 네 맘대로 해 일단. 응? 나는 내 할 일 하려다. 일단은 가재 좀 깔고. 자, 기다려봐.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, 알았지? 이 멍청한 녀석. 여기가 어디라고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. 야, 완벽하다. 자, 빨리. 얘 또 어디 갔어? 어떡해, 배터리가 없어. 충전, 편의점 없나요, 여기? 충전하고 싶은데, 저.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있어. 망했다. 내 인생 망했죠. 아이, 좋아. 아이, 코드가 또 여기 있었구만, 개꿀. 에? 나이스. 자, 이동? 와.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왜 나 혼자 낌? 어? 진행하겠습니다. 기다려.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? 잠깐만. 아야, 바람. 아, 내 머리 흐트러진다. 괜찮아. 쫄지 마. 엄마, 이 남자 역시 너 싱쿵. 자, 저기 뭐라고, 저기. 저기를 노리는 거야. 자. 찹. 우에. 8비트는 일단 컷. 이제 알겠지? 내가 말한 거 분명히 기억해. 아니,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마음의 눈이야. 스마트 시대잖아. 스마트하게 살자고. 우리 전화를 거는 거야. 삑. 어이씨, 뭐야? 보는 거의 뭐 원시시대 사람이고, 엠즈는 초신세대인데요? 야마, 너 지금 싸우는 도중에 뭐 셀카지라고, 전화 받고 너 때문에 인생 망할 뻔했어, 아니 뭐 꼰대같이 말이야, 좀 할 수도 있지. 그렇게 막 화내고, 내 폰 부수고, 조용히 하라고 하고. 에이, 나 또 당신 같은 사람 싫어. 우리 갈라서. 히히. 안녕 친구들. 너네 그 배터리 좀 있니? 아이, 잠깐만. 이리 와. 개꿀. 잠깐만, 엘프리머? 자, 나오는 팀 단 두 팀입니다.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?
자, 너 혼자구나? 어, 그럼 어쩌겠어. 죽어야겠지. 이리 와. 어? 내 여자친구, 건들지 마. 엄마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! 아, 맞아. 마음의 눈. 마음의 눈을 떠오라고 했어. 자, 보자. 소리를 들어봐. 샵샵샵. 예이! 어? 네가 내 남친 건드렸냐? 아, 잠깐만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너니? 오, 예! 잘했어, 엠즈. 아유, 완전 침대래네, 이 남자, 이거. 자,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인가요? 어? 뭔가를 고치고 있는 팸인데, 상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또, 신호를 보내는데, 어? 야, 저거는 설마, 8비트 아니요? 8비트? 나니의 개발 스토리인가요? 역시 또 천재의 과학자, 개발자답게 나니를 또 한창 개발 중인 팸인데요. 어? 엄마! 뭐 하고 있어요? 오늘 만들고 있는 신상이에요? 이거 진짜 멋있다. 오, 완전 반하겄어. 아, 엄마가 오랜만에 힘 좀 썼지. 최근 작품 중에 가장 야심작이야. 자, 자, 보자. 어? 뭐지? 이상한 신호가 나온다? 어? 뭔데? 띠띠띠띠띠. 어? 신호를 분석해보자. 뭐, 모수 본가, 이거? 이건 나니가 보낸 신호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제치인데요. 오케이. 왜 이렇게 놀랐죠? 이건 설마? 어? 왜 그러니 제시야? 어? 어떡해. 어떡해 엄마. 뭐죠? 어, 뭔가 회상을 하고 있는데 제시가 8비트를 만들어서 갖고 왔었죠. 하하하, 제시 역시 너 내 딸답구나. 어,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? 어떡해. 아, 왜 우는 거죠, 제시? 이 난이를 보고 8비트. 맨 처음에 그 8비트 실루엣이 나왔는데, 어, 뭔가 어디 8비트가 끌려갔거나, 뭐 이상한 차원으로 넘어갔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? 크래피 오지마 제시. 믿을 건 너밖에 없구나. 잠깐만, 근데 팸이 왜 안 보이냐? 어, 진짜 빨려 들어갔나? 자, 고쳐보자. 아, 팸이 어딘가 지금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난이를 고쳐보고 있는 상황. 띠디띠디. 자, 보자고. 부품은 이걸로 가자. 아, 일단 있는 거로 다 고쳐봐. 마지막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던 악세사리야. 자, 파워큐브 넣고 닫고 삐삐삐. 난이가 작동이 됐다. 어? 뭐야, 꿈이었냐? 대시, 아이고, 우리 딸 잘 자는구나. 아, 맞네요.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가 제시가 자고 있던 사이에 팸이 이 난이 때문에 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. 8비트? 어? 8비트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죠? Let's go! 오케이, 가보자. 제시야, 엄마야, 난이랑 내가 도움이 필요해. 로봇들을 구해다오. 팸 데드? 뭔 소리야? 어? 팸 죽어요?
뭔가 굉장히 위험한 차원으로 끌려온 듯한 팸입니다. 이곳은 어디일까요?